오늘은 롤토체스를 했다. 메카에게 정손을 주고 있었다. 암살자 크립에서 뒤집개와 곡궁이 나왔다. 잔나를 사주고 연패를 타며 써주던 수호자들을 팔았다. 잔나와 나르를 써주기로 했다. 피즈가 있어 메카가 잠입자 효과를 받는데 거기에 잠입자를 또 주면 뛸까 궁금했다. 안 뛰네. 아쉬웠다. 일단 확실한 건 저 애니는 다시 팔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진짜 메카 겁나 세다고 생각했다. 상대 앞라인이 약한 거라고 해도 딜이 들어가는 게 시원시원했다. 가장 두려운 우르곳을 내가 먹기로 했다. 마지막 크립에서 뒤집게 여는 지팡이가 나왔다. 바로 별수호자를 피즈에게 줬다. 에코와 녹턴까지 넣어 6 잠입자를 맞췄다. 에코에게 모래를 주기로 했다. 오, 내가 원하는 그림이었다. 하지만 6 잠입자가 안 되는 모습이었다. 아무래도 애니에게 있던 잠입자가 메카에게 장착되지 않으면 인식되지 않는가 보다 했다. 또다시 우르곳을 먹었다. 메카가 우르곳에게 먹히는 끔찍한 상황을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애니를 찾아주고 있었다. 애니가 나왔다. 시간이 없어 잠그고 다음 턴에 사기로 했다. 상대는 우르곳이 있었다. 그리고 고연포 이정손 샤코를 하려고 한 것 같았다. 애니를 팔고 정손 두 개를 피지에게 줬다. 그리고 잠입자는 잔나에게 줬다. 다 뛰니까 메카가 끌리네 였다. 역시 고정됨의 이손 메카는 굉장했다. 메카 잠입자를 쓰니까 총검을 마땅히 줄만한 애가 없다고 생각했다. 와, 진딜 무엇? 이었다. 에코 이성을 만들었다. 메카가 방방이를 즐겼다. 이제는 금방 터져버렸다. 그런데 잠입 잔나도 공속 증가해 상대는 뛰어버리고 고정딜을 넣으니 상대 입장에서는 꽤나 거슬리겠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상대는 6검사였다. 야스오 마이가 삼성이라 꽤 무서웠다. 메카가 금방 터져버렸다. 저걸 버티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냥 피즈 평타 때리면 이겼을 텐데 애니한테 궁 써서 죽어버렸다. 감사했다. 나도 야스오를 즐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쇼쇼 스태틱 야스오를 만들었다. 팔시공에 뭐를 곁들여 볼까 했지만 초반에 너무 맞고 다녀서 그것은 무리인 것 같았다. 6시공 3검사나 아니면 6검사로 바꿔줘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스태틱의 고정딜로 모델을 그나마 잡을 수 있던 것 같았다. 쉔 삼성을 만들었다.
레벨업을 하여 이즈를 넣었다. 육시공을 맞추고 이즈에게 검사를 줬다. 아, 저 더러운 수호메카를 잡은 것만 해도 기적이었다. 검사 제라스를 먹었다. 제라스와 이르를 넣어 6검사 4시공간으로 가기로 했다. 상대는 5대3성을 만들었다. 저것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와, 너무 더럽다. 단단하며 강했다. 그 다음 상대도 정말 더러웠다. 분명 내가 열심히 때렸는데 내가 더 아픈 상황이었다. 역시 현대사회에서는 때리면 손해였다. 그래서 그 다음 판에는 내가 좀 맞기로 했다. 상대는 원딜 갱플이었다. 이것을 뚫기에는 힘들 거라고 자부했다. 상대의 갱플을 보니 나도 쓰고 싶어졌다. 풀로 업그레이드를 했다. 아직 살아있어 갱플이 안 나오겠거니 했는데 바로 이성을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 상대로 만났다. 내가 으깨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계속 맞아서 지는 줄 알았는데 모데카이저는 거뜬했다. 보석 건틀릿을 먹었다. 경플에게 줬다. 위로를 돌려주고 있었다. 일단 룰루 이성 2개와 갱플 이성 2개를 만들었다. 확실히 풀업한 갱플은 굉장히 강력했다. 스킬이 들어가는 게 매우 시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원래는 삼성을 만들까 했지만 갱플에 너무나도 심취해 버려서 힘 조절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잎플랭크의 이중 공격은 대단했다. 사실상 상대가 터져버린다는 사실은 똑같기에 만족한 하루였다.